그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자기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 항상 사람 보는 기준을 그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좀 어처구니 없는 기준이긴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사람 보는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것은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웃고, 잘 잡니까? 오늘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은 오늘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집회가 끝나길 때 이미 해결되신 분들은 꼭 받으러 나오실 필요가 없지만 오늘 집회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진행되는데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내가 지금 아주 컨디션이 좋은지 영적으로 그것은 내가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없어졌다면, 그러면 그건 환경도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인생의 진짜 문제. 그동안에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또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나는 너무 운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참 어렵게 산다. 이 생각을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같이 나누고 해결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죄 외에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아는 사람이 100명만 있으면, 그러면 이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여기 한 1,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100명이 없을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죄 외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100명이 없을까요? 요한 웨슬레는 그 사람이 100명만 있으면 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적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명확히 보실 수 있는 그걸 붙드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나는 죄 외에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공부 못한 거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키가 작은 거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특별히 뭐 외모가 남보다 뛰어나지 않은 것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 외에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지 오늘 정말 수지 맞은 날이 되었는지 내 인생에 정말 극적인 변화가 온 날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두렵지가 않고 세상이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일이 두려웠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셔야 됐습니다. 왜? 그 속에 여호수아의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아무나 모세가 후계자로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수아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랬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는 그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었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사실 그냥 도구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으면 이제는 여호수아를 쓰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의 문제는 항상 그렇게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게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초신자인 분도 아마 성경을 조금만 알고 나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택하여 모세 후계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도 두려운 게 있다면 그건 두려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완전히 정반대로 갑니다.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두렵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두렵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주 이 두려움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두려울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지만 그 이 관을 짜서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관을 짜가지고 초상난 집에 배달을 하러 가다가 길가에서 밤에 누가 차를 세워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데 태워달라는 그 뒤에 관이 있는데 괜찮겠느냐? 뭐 상관없다고 그래서 뒤에 태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비가 계속 오니까 관 속에 누웠어요. 네, 거의 비를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네, 뭐 완전히 그냥 침대같이 됐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덜컥거리면서 또 차가 가니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두 사람이 길가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뒤에 사람이 있는 줄 생각하고 그 관이 있는데 괜찮겠냐, 뭐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타보니까 관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는데 깼어요. 관 속에 누워있던 사람이 깼어요. 그래서 어디쯤 왔나 하고 이제 관 뚜껑을 열고 나오는데 그 깜깜한 밤에 비 내리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기겁을 하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많이 다쳤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밤에 비 내리는데 관이 있는데 갑자기 관 뚜껑이 열리면서, 아, 상상만 해보세요. 네. 그러니 그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거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데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보면 전혀 무서울 일이 아닌 그게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움의 실상이에요. 두려움은 굉장히 민감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잘 준비된 지도자도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할 수 없었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일, 그 일은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큰 권능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의 영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행위 자체가 오직 주께로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기도 시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주님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실 때 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은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꼭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예언하신 것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말씀, 특히 두려워하는 자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그를 가정에서 세우셨는데 다 예수를 안 믿어요. 마음이 두렵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통해 역사하려고 어느 직장이나 기관에 들어가게 했는데 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두렵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직장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 제목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지금 이 세상에 나 하나 예수 잘 믿자고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직장에 그럼 교회로 와야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직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아 하나님이 이 직장을 뒤집으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없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 모세를 여호수아를 보시라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걱정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갑자기 가슴이 뛰어요. 이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기 가슴이 뛰는 것은 성령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담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모르죠? 우리처럼 우리 안에서 심령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걸 기록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요 영서일기를 써보면 아시지만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뭐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뭐.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매일 기록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게도 이렇게 놀랍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건 내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속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현욱 권사님 부모님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간증을 하셨는데 그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하셨을까 느낌이 와요. 우리 권사님 스스로도 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았다. 아버님, 어머님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역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라요.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전에는 저렇게 나약해 보였는데 전에는 그냥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렇게 강할 수가 있나?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나? 우리를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저에게도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컬럼에, 페이스북 컬럼에, 또 영성일기 컬럼에 썼는데 이게 인터넷에 컬럼을 올리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댓글을 읽게 됩니다. 어떤 댓글은 정말 속을 뒤집는 댓글이 있어요. 네. 그거는 컬럼 안 쓰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쓰지 마세요. 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 도전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매일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컬럼에 올립니다. 그러면 또 이따금 별의별 또 댓글을 읽게도 됩니다. 사람이 참 묘해서 아홉 사람이 다 찬성을 하고 좋아해도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때는 아, 사람들이 벌떼같이 나를 공격에 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일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괜히 시작했구나. 영생을 이렇게 쓰는 것도 어떤 때는 완전히 삶을 공개하고 살아야 돼요. 숨을 자리가 없어요. 인도네시아 가도 숨을 자리가 없어요. 영성일기를 써야 되니까. 자, 이런 삶은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지는 삶이죠. 사람이 좀 아무도 안 보는 데 있고 조용히 숨어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성일기를 쓰고 공개하고 살기로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그럴 자유도 없어졌어요. 그게 어떤 때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왜 두려운가? 그게 왜 두려우니? 만약에 정말 뭐가 잘못된 게 있다면, 제 속에 무슨 감추어진 어떤 욕망이 있다거나 거짓이 있다거나 무슨 죄가 숨어 있는 게 그렇게 드러난 게 있다면 회개하는 거죠. 그건 나에게 유익한 거죠. 내가 모르는 내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의 댓글에서 드러났다. 그럼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죠. 왜? 아, 그거 모르고 주님 앞에 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걸 깨우쳐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진짜 무슨 나쁜 동기가 있었고 또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그건 드러나는 게 잘 된 거죠. 그건 두려울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말할 수 없이 환한 빛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도 감추울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서는 것도 힘들면 주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말아야죠. 어차피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울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거죠. 계속 드러내고 사는 거. 아, 주님 앞에 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딱 정리가 돼요. 아, 이왕 이렇게 매일 컬럼도 쓰고 영성일기도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다 이렇게 나누고 공개하기로 살기로 이미 작정한 거 철저하게 하자, 철저하게. 힘들다, 어렵다, 뭐 부담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이왕 이렇게 살기로 한 거 철저히 하자. 그래, 그러면 다 들여다봐, 다 들여다봐. 주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잖아.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 더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렇게 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칼럼 제목을 두려움에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 그분만 더 드러나는 삶을 살자. 내가 나를 보니까 아직도 좀 어설픈 게 있어. 이번 기회에 이걸 분명하게 해결하자. 자꾸 숨으려고 들어가지 말고 더 나오자, 더 나오자.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부터 주님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제가 부족하고 못난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무슨 글을 쓰다 보면 표현이 잘못되기도 하고 또 제가 뭘 잘 모르고 쓴 적도 있고 그런 경우는 또 창피스럽잖아요. 네. 그 안 썼으면 그런 창피도 안 당할 텐데 괜히 뭘 아는 것처럼 썼다가 나중에 댓글에 목사님 그건 이게 아니고요 저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또 죄송해요 잘 모르고 썼어요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것도 부끄러워요. 근데 아 나는 질그릇이라고 하셨거든. 나는 질그릇이 자기가 질그릇 같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면 모르는 거고 뭐 내가 무언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으로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뭘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제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 것이 그게 더 신기한 거죠. 야 그건 진짜 주님의 계획이구나. 질그릇 속에 보배가 계시니까 내가 질그릇 같은 것이 주님이 보배 되신 것이 더 드러나는 일일 수 있겠구나. 질그릇 같은 것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겠다. 기도하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건 넌 축복이다. 너가 이렇게 매일 컬럼을 쓰고 그리고 영성일기를 다 공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넌 정말 수지 맞은 거야. 그게 두려운 게 아니야. 그렇게 제 마음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권능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두려워하지 않을 건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런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나 역사합니다. 동물들 중에 이 강한 동물들 사자나 호랑이 그 생태를 보면요 더 두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생에 있는 그 맹수들 보면 그들은 조금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소리 하나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맹수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는 그 맹수들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역사할 때 그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이겨야 돼요. 그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기도하면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본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내 통성기도 시간에 여기 올라와서 기도해 봐요. 여기서 기도하고 올라올 때 마음하고 내려갈 때 마음하고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한 후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가장 뚜렷한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야곱이 베델들판에서 잠들었을 때 그때의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잤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때가 기도 시간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야곱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야곱이 일어나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제단 쌓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들에게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서점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김중원 목사님, 하신주 선교사님 부부가 쓴 책입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이분들이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 부모는 선교 사명 때문에 갔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 한국의 친구들 다 떠나서 중국에 가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나를 왜 이렇게 중국에 데려왔냐, 엄마 아빠는 선교사인지 모르지만 내가 선교사냐, 나 한국 돌아가고 싶다, 나 너무 중국에 살기 싫다, 그런 아들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아들이 성격이 너무 거칠게 변하는 겁니다. 동생을 폭력을 하고 나중에 공부 안 하겠다고 그러고는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반항심 때문에. 그러니 학교에서 성적도 완전히 바닥이고, 그 하신주 선교사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아들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면 내 아들을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자, 믿으라. 내 아들이 지금 변화될 거다. 그걸 너가 눈으로는 바랄 수가 없지만 믿으라. 근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야. 아들이 이러다가 완전히 폐인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쳐질 것 같아요. 안 믿어지니까 더 말이나 행동이 조급해지죠. 그 아들하고 자꾸만 더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 하신주 선교사님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너는 나를 안 믿는, 너는 나를 안 믿는다. 두려워하는 거니까.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신주 선교사님은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들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때 이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지 못하구나. 안타까워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 어떻든지 우리 아들 마음 잡게 해달라,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는 바로 서게 해달라. 그렇지만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아, 이 두려움이 내 속에 굉장히 강한 실체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처럼 내가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아직 전혀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더 빗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 아들이 잘못될까 봐 이렇게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사탄의 협박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 속에 사탄이 말하고 있구나. 내 아들은 끝났어. 절대로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너가 보잖아. 내 아들은 더 나빠질 거야. 너가 선교사로 나온 것 때문에 너는 아들을 잃어버릴 거야. 근데 그게 더 자기에게 실제로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탄이 말하는 게 자기에게는 더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 여러분, 이 두려움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고통만 당하지 한 번도 대적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래요. 사탄아, 해보려면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아주 죽여라, 죽여. 너 한번 해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아들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셔. 다시 살리셔.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두렵더래요.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해봐, 더 해봐. 아주 차라리 죽여버려. 이랬다가 진짜 한다? 이렇게 하고서 정말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순간 마음에 오더래요. 정말 내가 여기서 선교사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선포합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야, 너 진짜 하고 싶어서 다 해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아들 포기하지 않아. 그때 비로소 믿음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기 속에, 선교사님 속에 믿음이 뭔가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걸 느끼겠더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30% 정도쯤 두려움이 깨지면 아들이 30%쯤 변화되는 것 같아요. 50%쯤 두려움이 사라지면 50%쯤 변하고 90%쯤 두려움이 깨지면 그 아들도 90%쯤 변화되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된 내용들이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간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정도. 내 속에 두려움이 꺾어지고 믿음이 세워졌다.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할 일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담대해도 되나? 어떻게 이렇게 두렵지가 않지? 주님은 아주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100만 영혼을 구원했다는 드와이트 무디가 처음 자기는 믿음이 번개처럼 그렇게 자기 속에 어느 순간에 오게 되는 것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를 해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 속에 믿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오늘 성령 집회 때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불신앙적인 두려움이 꺾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세워지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예배당 봉헌하기 위해서 선교팀을 꾸려서 갔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당 건축비를 보냈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봉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생각 외로 이게 두려움이 꽉 차 있는 분위기였어요. 마을에서는 잔치 분위기예요. 그 마을이 예배당이 하나 새로 지어졌다고 온 동네 잔치예요. 봉헌 예배 때 온 동네 사람 다 오기로 했어요. 저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에서 예배당 짓는다고 예배당을 그냥 불태운다, 무너뜨린다 협박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줬어요. 예배당 짓는 일을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땐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교인이 10명이에요, 그 마을에.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예배당을 짓냐? 한국에서 헌금이 와서 짓는다고 하면 이슬람 단체에서 해코지하고 방해할까 봐 하나님이 보내줬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예배당 짓는 비용을 보내주셨다. 동네 사람들이, 그 다 이슬람 교도들이죠. 진짜냐? 자기들이 볼 때 이건 기적이에요. 가난한 열 사람밖에 없는, 자기 동네에서 뻔히 알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재가 계속 들어오고 지어지니까 매일 나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냐? 그리고 예배당이 다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거 다 끝나면 잔치하냐? 잔치한다. 나도 참석해도 되냐? 다 오시라. 전도사님으로서는 다 오시라.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이 다 오기로 해. 한국에서까지 손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볼 겸 다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도와줬다는 게 드러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두려운 게 된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다 그날 모이기로 한 거예요. 전도사님은 안색이 그냥 다 굳어 있더라고. 이거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이지만 이 전도사님이나 여기 남아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 제 마음에도 눌림이 와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하나님이 직접 도와준 줄로 알고 그 신기한 기적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동네 사람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잘못 설교를 했다가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그 설교하는 시간까지 그 두려움의 실체가 있더라니까. 그 기쁨의 봉헌 예배 시간에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었어요. 같이 갔던 선교팀, 그때 차기룡 목사님도 전도사님 때 같이 갔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놀라운 이 변화를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이다. 너는 봉헌 예배 드리고 여기서 그 예배당 건축했던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걸 이야기하러 온 거다. 하나님이 메시지의 방향을 정확히 주시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진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설교를 완전히 새로 썼어요. 사랑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마을 사람들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설교하러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느냐. 처음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들도 한국에서 온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섰으니 무슨 이야기 하나 그렇게 듣는 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냐? 여러분들은 모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우리 마음에 그걸 가서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온 분들 다 자기 비행기표, 다 여행 경비 다 마련해서 휴가도 내고 올 수 없는 여건인데도 이렇게 온 거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싶어서, 알게 하고 싶어서 설교를 그걸 했어요. 근데 통역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경계심이나 거부감이 싹 다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메시지를 끝나고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나오라. 그 이슬람 모자 쓴 분들이 기도 받겠다고. 저는
그 마을 사람들 다 그 회교도들이라 목사한테 나와서 기도받을 분이 몇 분이나 있겠나 싶었는데 그 회교도들 다 나와서 그리고 우리 일행들을 전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재우겠다고. 그래서 그날 다 흩어져서 이슬람 교도들 집에 다 흩어져서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렇게 왔어요. 그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기도가 믿음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했어요. 저희 딸이 둘째 딸이 작년에 DTS를 하고 아울리치를 가는데 그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 중에 저희 딸이 하필이면 가기로 배정받은 나라가 이집트더라고요. 그때가 이집트에 그 성지순례 팀이 폭탄 테러, 버스에서 폭탄 테러가 나서 가이드하는 집사님이랑 거기 성지순례 팀들이 죽고 다쳤던 그런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때예요. 그 이집트로 간다는 거, 단기 선교를.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걸 가도록 해야 되나. 그런데 목사가 또 단기 선교팀이 이집트 간대는데 안 돼,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두려움과의 싸움이구나. 저희 딸이 과연 그 이집트를 갈 수 있을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근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제거되느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두려움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딸이 DTS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히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문자를 남겼어요. 아주 짤막하게. 죽으면 연락이 갈 거야. 연락 없으면 안 죽은 거야. 아, 참 어떻게 이런 담대한 문자를 날리고 가나 말이에요. 네. DTS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훈련을 6개월 동안 이렇게 쭉 3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담대함이 토니 캄폴로 교수가 친구 딸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한 적이 있죠. 4살 된 여자아이인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고 무섭게 번개가 친 2층 방에 딸의 방이 있는데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딸이 번개 천둥 소리에 놀라서 거기서 비명을 지르는구나. 그래서 뛰쳐 올라갔어요. 그래서 딸 방에 문을 열고 보니까 깜짝 놀라는 광경을 본 거예요. 딸이 그 번개가 막 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시는군요. 잘 찍어주세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에요. 번개가 막 치고 할 때 잘 찍어달라고 창문 열어놓고 거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걸 보고 놀랬다니까요. 4살 된 딸도 그럴 수 있다면 오늘 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리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꺾어지면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을 제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실제적인 체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